반려동물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세계 시장에 내어놓을 수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한국 기업이 인류 기업으로, 초유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트위터와 또 GDI의 뉴스원, 우리 RF바이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. 반려동물 산업 혹은 뭐 수의 산업, 동물 산업 뭐 이런 쪽이 저희 그 일본, 한국이 의외로 강국입니다. 이모셔널한 컬처라는 것들에 우리 기술을 반려 쪽에 얹을 수만 있다면 아마도 미국을 리딩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우리 저 수의사 협회나 여기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이 좋은 기업들을 좀 발굴해 주시면 그중에 저희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투자도 해드리고요. 해외 진출은 저희가 전담해서 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제 중화매체가 그렇게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어떤 뉴스를 다루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그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끌어갈 거예요.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서 또 동향에 대해서 함께 해갔으면 하고요. 이런 모임과 사업이 The other thing I would like to acknowledge that I see here with all the energy and discussion of animal health is that Korea does have the opportunity to become a leader in animal health, certainly, and it's going to grow here undoubtedly in the next few years. 원료와 혼합, 그 다음에 첨가제를 선호하고 반을 시켜서 반응이야. 그치, 제품을 많이 해주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각종 실험들은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. 저희가 휴먼부터 시작을 했고요. 지금은 조직을 재생하면서 또 면역방어 반응을 45일 만에 이제 저희가 클로즈를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쳤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R&D 회사 오르바이의 최민철 대표입니다. 스페셜티마다 내과과장, 영상과장, 뭐 마크과장 그리고 저희 박스펙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찾고 있는데요. 항상 포판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는 생산이 어려울 정도예요.